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 찬성이신가요? 반대신가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재판을 진행해 나가면서 많은 벽을 느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죄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라든가 또 김용 대변인 또 김용은 이제 부원장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그리고 또 정진상 정책실장 이런 사람들이 고초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구속까지 됐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미 재판부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판단이 나온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 판단들을 갖다가 정면으로 뒤집는 그런 판결이 쉽게 나올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한계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조국이 자기와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을 다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본인 스스로가 방패가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은 출마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진짜 뜨겁게 올라옵니다. 거북이님 출마해서 싸워야 된다. 근데 라떼사랑님 근데 그 상황이 악용될 가능성이 많아요. 힘들어지실까봐 걱정된다. 바로 이 두 개의 입장이 지금 서로 맞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반이 크게 차이가 안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146명이나 참가를 해주셨는데 찬성은 60%, 반대가 40%. 팽팽하죠. 제가 했던 여론조사 중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팽팽한 그런 스코어인데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표가 되면은 이 여론조사는 종료하고요. 한 단계 더 진전해서 우리 최한욱 평론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한욱 평론가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대학생쯤은 됐다. 초딩들의 그런 이상한 수준 낮은 그런 정치적으로 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논쟁이나 그런데 그런 게 좋으면 글로 가시고 최한욱 평론가처럼 고급진 그런 정치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하면은 일로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최소한 지금 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어떤 그 공적 행위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정치의 시스템 그리고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각 세력들 간의 대립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인컴들이 있어야 논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구독자들인 거예요. 지금 찬성 반대가 58대 42로 나오는데 반대가 어떤 거냐면 지금 명예회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나와서 출마를 하면 오히려 더 내상을 입는다. 이런 얘기들이 반대 사유예요. 조국 장관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 조국을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성숙한 겁니까? 또 이런 반대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나 찬성하는 이유도 좀 적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적극적으로 정치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방패가 되어야 된다. 설문조사 종료하겠습니다. 201표 됐군요. 자,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이고 조국 전 장관의 출마에 찬성인가요? 아니면 반대하시나요? 찬성이 57%, 반대가 42%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출마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현실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출마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출마를 해야 되는가? 저는 부산에 출마하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설문조사.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결심했다면 그 방식은 것이 바람직할까요? 첫 번째는 무소속 출마. 두 번째는 송영길, 김남국 등과 함께 신당 출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결심했어요. 그러면 그 방식은 어떤 것이 바람직할까요? 1. 무소속 출마. 2. 송영길, 김남국 등과 함께 신당 출마. 자, 여기서 정치적으로 여기서 바풀님이 이재표를 갈라먹는다. 조국 출마 반대. 저는 단언합니다. 조국 장관이 출마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좀 즉자적으로 생각하면 조국 전 장관이라고 하는 분이 명예회복이 되어서 대권 후보로 주목받는 것이 이재명에게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찐 이재명 팬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상 모든 커리어를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하고 있는 불이익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불이익이 유튜브를 시작했던 2019년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8일을 하면서 진짜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드는 걸 방해하고 있는 작자들 때문에 지금 제가 많은 상처를 입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출마하는 것이 왜 이득이 되는가? 일단은 이재명을 흔들 수 있는 조국의 강 어쩌고 뭐 이런 말들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출마를 통해서 당선이 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때문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재명 대표 앞에 조국이니 김남국이니 뭐 이러면서 그 회방치는 그런 그 해당 행위자들의 논리를 이재명은 한 방에 부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됩니다. 국민들이 선택했다. 국민들이 바본가? 사법 피해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렇게 죄를 벗겨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일정한 수준의 어떤 지지들을 갖다 확보한다면 그분의 지지의 텃밭은 주로 인텔리들과 그리고 중도층. 저는 중도층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그런 강력한 중심점이 생기는 겁니다. 김수정님, 경선에서 수박 지역구에 나오세요. 당선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위험합니다. 경선 자체를 만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상처가 더욱더 큽니다. 저는 오히려 민주당 속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민주당 밖에서 무소속이나 혹은 신당으로 민주당을 견인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 민주당은 오히려 개혁적 행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견인할 때 해당 행위자들이 설 자리가 없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또 195표 나왔는데 200표가 되면은 요 두 번째 설문조사 종료하겠습니다. 다섯 분만 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무소속 출마 45%, 송영길, 김남국 등과 함께 신당 출마 55%. 역시 여러분들은 굉장히 정말 정치 고관여층이고 정치를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여론조사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대권 후보가 생겼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왜냐? 이번 시대정신은 확실히 이번 시대정신은 서민을 대표하는 서민 속에서 살아온 서민의 대통령 그게 시대정신이거든요. 윤석열을 통해서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최연안님이십니까? 조국은 대통령감이 아니야. 아,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인정하고 좋아하지만 조국 장관이 했던 공직자로서의 행보를 본다면 저는 대통령이 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죠. 뭐 꿈투리님의 얘기, 깜냥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뭐 또 엘리트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예, 지금 그게 시대 정신입니다. 맞아요. 시대 정신에 맞는 분이 대통령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당당해도 됩니다. 이재명을 대신할 것은 이재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성망님, 이재명 대표와 비교할 만한 정치인이 다 털어봐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센 사람들이 좀 모여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윤석열한테 짓밟혔던 그런 피해자들, 그 피해자들이 모여서 거대한 피해자 연대를 구성하게 될 것이고 그럼 더 글로리의 결말과 같은 그런 엄청난 반전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국 전 장관님이 다시 정치를 갖다 시작하는 것이 개인적 복수 같은 걸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그 인질극을 끝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선택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스스로가 경험한 그런 피해의 과정 속에서 오히려 본인의 소명을 늦게나마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게 옳을 거라고 보고요. 또 그런 것은 그 나름대로의 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차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거라고 봅니다. 자, 승아님. 야, 역시 이잼과 같은 장수가 필요하다. 우리는 학자가 필요하지 않다.
맞습니다. 장수로 거듭나지 않는 한 정치인으로서의 미래도 불투명하죠. 장수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굳은 혁신이 조국 전 장관한테도 내부적으로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